네, 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체 아빠입니다. 요즘 SNS에서 성우 모집 관련한 광고가 많은데요. 아는 사람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있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성우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 결론부터 말하면 성우 모집 광고로 녹음 장비를 판매하는 사기 수법이고요. 실제로 제가 사업자 번호 조회 후 전화를 해봤는데 회계 사무실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SNS 광고에 이제 더 이상 안 속아 하시겠지만 그래도 속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